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자사고 특목고의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한 이슈 분석과 군대 급여를 언급하며 입영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 판결을 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시사심리 시간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우선선발권 폐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자율형 사립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수목적고, 소위 말하는 우리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하는 그런 고등학교도 다 응급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못하면 나중에 욕먹어요. 네. 자사고, 특목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해서 그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공약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격차 해소 공약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올해는 아니고 네, 내년 입시. 내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한테만 해당 고등학교 그러니까 네.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네요. 완전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거의 2학년생과 학부모들 지금 멘붕 상태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뭐가 문제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점차 이제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교육 방침이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 가지고 있던 그런 혜택 부분이나 그렇죠.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특별한 이 고등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특목고, 뭐, 외고나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에 옛날에 뭐, 경기고등학교 이런 게 있었으면 또 뭐, 서울교대 부속, 서울교대인가,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 경북사대 부속고등학교 이런 것도 일종의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등학교하고 비슷한 입장이 있었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다 어디 출신이었어요? 아, 그... 그 부속대학교 네네, 맞습니다. 사범대 출신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 말은 실제로 선생님들 퀄리티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공립고등학교에 비해서 낮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있어 조금은 더 자율성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훨씬 더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자율권이라든지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등학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고등학생들도 자체도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는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거는 이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4대 부속 고등학교의 차별성이나 특별성을 대체하는 소위 말하는 외고, 과학고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너희들하고 좀 차이가 나 우리는 좀 더 특별한 교육을 받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여지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학교여가지고 그렇죠.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특목고가 없을 때 학교를 다녔던 선배들은 네.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경험도 하고 누렸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에서 교육이라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교육은 번듯한 시설에 또 아주 열정적인 선생님이 마치 아주 훌륭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거다라는 공급자 시각에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그 교육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내가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어. 나는 진짜 좀 더 다른 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 라는 이 뿌듯한 자부심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함 차별성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진짜 그 교육의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인인데 대부분 이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죠. 야, 우리 부모가 내한테 이 정도 돈을 쓰니까
내가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아, 우리 부모가 내한테 신경 좀 써네 라는 생각을 하죠. 더 재밌는군요.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니까 제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지. 결국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아이가 자기 공부에 대한 의미를 더 느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돈 많은 집 애들을 저기에 보내니까 기적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간에 어디서 받아서 내 돈, 이 뭐 부모가 능력 있어 내 돈,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 학교를 다니면 뿌듯하겠어요? 안 뿌듯하겠어요? 뿌듯하죠. 네. 그럼 뿌듯한 마음으로 지가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도 그 뿌듯한 마음으로 다니는 애들한테 뿌듯한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뿌듯한 마음이 샘솟는 교실이겠어요? 아니면 절망하고 비하하고 우리는 흙수저야, 여기는 흙먼지만 날리는구나, 이런 상황이 됐겠어요. 그런데 네. 그럼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지가 돈 적게 내고, 아니 내가 라면값 내고 라면 먹으면 당연한 거지, 라면값 내고 스테이크 먹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의 평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회의 평등. 기회 평등. 그래. 자기가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끄든지 받든지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지 부모가 내면 되는 거지. 그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똑같은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하면 그게 무슨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거는 군대 징집하는 거지.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것이라는 게 뭘 가지고 그것이라는 거야? 자사고냐 특목고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차별성이 있고 수월성이 있는 고등학교를 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걸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든 돈이 적게 들든,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성균관을 공부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도산수당에 가서 공부하고 싶겠어요? 성균관을 가서 공부하고 싶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균관이 서울에 있고 왕궁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면 뭔가 임금 볼 기회라도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지. 왜 차 멀리 떨어진 안동에 있는 도산, 아무리 태계 선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갔겠어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애들, 멀리 가기 힘든 애들이나 그게 갔겠지. 그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고 그게 뭐 이 돈을 기족학교가 된다, 수월성 어쩌다, 기회의 평등이다, 그런 뻥치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많이 배웠다는 교수, 박사, 총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 뻥치고 거짓말치고,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중들을 속이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박사님 말씀이 맞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게, 뭐가 찜찜해요? 그 예전에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런 학교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이미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 그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공부를 잘하고 노력하는 아이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을까요?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늘었을까요? 줄었다고 매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강남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 진학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실제로 강남 지역의 인구가 얼마를 차지하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은 노력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가 비교하고 찾아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99.9%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레기들 그냥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주장하는 거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 조금이라도 확인하면 그게 진짜 일어나는 현실이 무엇인가 자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뭔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히 옛날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넌 집안이 어려운 애도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 가봐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어려운 애들 찾아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의 차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네. 집이 서울이고 비서울이고 하면 거의 학생들 비율이 5대5예요. 그래서 지방 애들이 서울대생 중에서 반 정도는 차지하나 보다 해요. 지금은 서울이라고 구분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서울은 서울하고 경기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고 지방이 70%예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의 비율은 5대5예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지방이 50%예요. 그럼 이 비율이 5대5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면 이 인구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6대4나 7대3만 되면 충분히 인구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예요. 정확하게 지금 서울의 이 수도권 지역 출신과 지방 출신은 정확하게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황폐한 마음과 박탈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렇죠. 자신의 삶이 황폐하고 박탈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흙수저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없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아 쟤는 금수저기 때문에 잘 살고 쟤는 금수저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거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또 거기에 놀랍게도 이 나라의 지식인과 이 나라의 언론인들은 부응해가지고 계속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비슷한 거짓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고 사회 조작만 있고 이거는 댓글 조작하고 똑같은 그런 활동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교육에서 자유형 사립고 폐지가 답이 아니면 무엇이 우리 교육제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도 그 개선 방안을 찾지 문제를 찾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보시기 시작하네요. 답이 뭔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할 것이냐 진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짜 문제가 뭔지 표면적인 문제에 속지 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국회에서도 실제로 교육 문제 또는 다른 정치 문제 또는 뭐 사회 문제 하면서 답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그거는 어떤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일하고 있어요. 우리 돈 받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국민들한테 확인시키기 위한 코스프레지 진짜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그 국회의원들을 지금처럼 한탄만 하고 지켜보겠어요? 이전에 우리 박근혜 탄핵시킬 때 문자 메시지 날르고 항의하듯이 매번 구체적인 이슈로 가지고 항의를 하고 네 일 좀 똑바로 해! 라고 할 때만이 이 나라에서
그 국회의원들이든 국회가 제대로 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박사님, 문제를 좀 바꿔서요.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그럼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라는 그 고등학교가 만들어진 근거나 기본적인 설립 이유가 있어요. 그 설립 이유가 실제로 그 고등학교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그거는 명목상으로, 폼으로 포장하는 거였고 진짜 설립 이유는 우리 애한테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돈에 상관없이 좀 더 빡세게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우리 애들이 좀 특별하다고 느끼면서 옛날에 명문 고등학교의 그 후회 같은 그런 학교 교육 좀 받게 해줄 수 없어요? 라는 부모들의 마음과 또 그런 돈 많은 또는 돈을 기꺼이 댈 수 있겠다고 믿는 또는 그런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이 그래도 필요하다. 이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적어도 그런 차별성 있는 구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만들어졌고 특목고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 자기 아이들한테 좀 더 특별한 교육, 제대로 된 교육, 잘난 교육, 차별성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의 열망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교육자들의 열망과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교육 사업자들의 열망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만들어진 훌륭한 결과물이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럴 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특목고라는 이 조금 변종인 고등학교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 정체로 인해가지고 벌어지는 사회적 이슈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진짜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를 정확히 하는 거지. 우리의 고등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는 문제를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죠.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면요. 네. 다음에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 이거는 약간 번외 코너인데요. 네, 번외 코너는 뭔가요? 그 황 박사님이 직접 뽑으신 오늘의 관심 기사 브리핑 코너입니다. 아, 그래요? 읽어봐주세요. 그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대의 급여 시스템과 강제 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그 A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은 그런 강제 징집 제도가 위헌이고 또 병역법 제88조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이 조항이 행복 추구권,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권리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과 사회통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종교 양심의 자유가 국방 병역 의미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또한 기각되었는데요. 박사님이 이 기사를 특별히 뽑아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입영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사안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안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 법원이 입영 거부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사안일수록 별로 그렇게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니죠. 근데 저는 기존 입영 거부자가 지금까지 안 내세운 논리를 또 하나 내세운 거, 그게 재밌어가지고. 아, 최저임금 부분이요? 네! 오! 군대를 돈 벌러 가는 생각을 할수 있구나! 창의적이네요. 그걸 창의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창의적인 생각에 법원은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적으로 적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법원은 창의적일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더 알겠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법원은 이런 새로운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가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벌써 돼버렸다는 거, 그거조차도 인식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이 판결문에서 알수 있어요. 변호사니까 네. 그거를 혹시 캐치해 볼수 있나요? 그런데 근로의 권리가 예. 그 사회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원은 이게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권리, 헌법상 권리만으로 그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그 사회권의 그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게요. 네. 이 헌법에 있는 권리가 앞서는 거예요? 아니면 사익권이라는 것, 법 규정에 의해서 있는 권리가 앞서는 건가요? 헌법에 있는 권리가 앞서는데, 네. 그, 이것 또한 뭐, 비판을 하는 그, 입장들도 많지만, 아니, 비판하는 입장이 어쩌고 네. 떠나서 헌법 권리를 우선해가지고 법원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아니면 하위법 권리에 우선해서 법원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헌법의 권리 중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약간 다르게 보는 그런 점이 그거는 이 있어서, 헌법학자든 뭐 네. 학자들이 따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어떤 권리가 우선하냐는 거예요. 헌법의 권리가 우선하죠. 네, 헌법에서 자유권이 우선이에요? 사익권이 우선이에요? 자유권이 우선입니다. 됐죠? 네. 그럼 대한민국 지금 이 판결은 어느 권리를 우선하는 판결이에요? 사회권을 우선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나는 몰라요. 여기서 지금 재판부는 자유권을 우선해요? 아니면 사유권을 우선해요? 아마 헷갈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진짜 재밌는 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대의 급여 시스템 이거 자체는 사유권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데 강제징집제도가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권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인정해 줄수 있고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원이 스스로 상반되는 결정을 동시에 한 케이스가 돼버려요.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것을 약간 의도했다고 모르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멍청한 판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황당한 판결을 했다는 것조차도 판사는 의식을 못하고 판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게 사실은요, 1980년대나 1970년대 박정희 시절에는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통제되고, 마음대로 규제될 수 있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요. 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독재가 끝나고,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이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대적 변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가, 또 국가가 국민들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이 끊임없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도전으로 나타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하는 권리와 의무를 과연 이 사람은 당신의 역할을 잘 했는가라고 할 때, 그랬을 때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면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 개개인 사건에서 그 정신이 또는 그 변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례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어떤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강제 징집 제도라는 것이 어쩌면 한시적인가 아니면 영원히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인가,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국가의 권리인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이 징집당하는, 의무로 징집당하는 군인들의 월급을, 전에는 거의 월급이라고 할 수 없는 돈을 거의 안 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10만 원을 준다, 20만 원을 준다,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된다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희망적인 변화네요. 희망적인 변화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법을 하는 판사나 지금 이 판결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1970년 심지어는 쌍팔년 시절에 판결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판결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국민의 마음에 그런 것이 싹 트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싹 트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국방부에서, 군대에서 이 사병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우리가 세탁을 하죠. 네. 그러면 거기 세탁기가 있죠. 네. 세탁기를 사용하려면 동전을 써야 되죠. 네. 그러면 군대에서 사병이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동전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사병이 지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써야 될까요? 제가 안 가봤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써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지금 그래요. 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사병이 세탁기도 그때는 없었지만 네. 국가가 그런 비용을 다 대줬어요. 치약, 칫솔 또 국가가 다 줬어요. 담배까지 줬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사병이 다 샀어요. 그것도 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 지금 징집당한 이 군인의 존재는 임시로 국가가 부모로부터 빌려받은 자원인가, 아니면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처음부터까지 다 관리해주는 자원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돼요. 심지어는 징집당하지 않는 미군도 그 동전은 국가가 줘요. 부대 안에서 세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놀랐죠? 네. 몰랐던.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 국가의 소유, 군인은 국가의 소유예요. 징집하는 나라에서는. 징병제 아니고 자원병 제도에도 국가의 소유라고 하는데 지금 국가의 소유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부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기본 논리를 전혀 법률에서는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 법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판사는 진짜 지가 쓰는 판결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봐요. 종교 양심의 자유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 병력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판사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 병력 의무를 져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강조했는데 종교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에 속하냐 안 속해요? 속합니다. 그런데 국방 병력 의무가 종교 양심의 자유보다 국민 기본권보다 더 어느 쪽이 앞서요? 국민 기본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판사는 국방 병력 의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을 쓴 거예요. 자기 모순이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판결문에 자기 모순적인 내용을 쓰면서도 전혀 모순되다는 걸 못 느끼는 판사는 대체 그거를 심리학자가 보면 그걸 정신병자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판사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이 판결문을 옮겨 쓰는 기자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잘못 옮겨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 훌륭하고 똑똑한 판사가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으리라고는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에 해당돼요. 국방 병력 의무가 기본권에 해당돼요. 종교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에. 근데 지금 이 판사는 판결문에 국방 병력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만들어낸 거. 이거 언제 만든지 알아요? 이거는 1960년대 박정희 시절에 만든 거예요. 대동아 국령을 위해서 이 천황의 신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교육을 받고 그 생각에 찌들어 있었던 그 법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그 생각을 그대로 법조문에 반복적으로 아까 그랬죠? 지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기존의 입장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던 거 그것이 법조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 주변은 내한테 물었죠. 황 박사님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황 박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박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전문가의 문제인가요? 상식의 문제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용어로 본인들끼리의 어떤 패거리를 만들고 본인들의 특권이나 이 본인들의 권력을 누리고 싶을 땐 전문가라는 용어로 법률가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예요? 아니면 사기꾼 집단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네요. 네. 네. 본인 스스로 사기꾼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국가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을까라고 할 때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거 있는 거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장 인식하고 잘 알아야 될 판사가 국민의 의무와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 앞서고 무엇이 뒤서는가를 잘 모르고 혼동해가지고 마치 국방 병력 의무가 국민의 마치 기본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거는 판사는 스스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짐이 곧 국가다 그 마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국민은 국가 권력을 대변할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판사는 국가 권력을 대표할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뭐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상식이 잘못됐나요? 이거는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돈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쓰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는 기소를 하는 검사가 전부 다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 권력의 횡포나 국가 권력의 농간에 의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당신이 당하는 것을 돈이라고 돌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뭐 그것도 한 달이 건너면 똑같은 이야기네. 간혹 가다가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간혹 택살이 나는 경우 있잖아. 네이틀 리퍼블릭 뭐 이런 그 회장 사건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주선해주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전직 뭐 검사, 검사장, 전직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건 다 권력의 극안꾼들이지 그 사람들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이구,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 강제 징집 제도는 근로 또는 노동력의 제공 아닌가 봐요. 이 판결을 가지고 해석을 해잡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같은 의무에 해당돼요. 그래서 잔말 말고요. 그냥 이 오라고 그러면 가고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 알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게 이 사건에서 내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방 병력 의무는 종교 양심의 자유에 앞서기 때문에 군대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욕도 먹겠죠? 하지만 또 박사님 팬들이 지켜주니까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내 팬 내가 연대 잘렸다고 연세대 총장실에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이 판결은 역시 내가 어떤 시절에 어떤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했어요. 저는 병력 아주 훌륭하게 다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력을 안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사의 존재의 이유 또 대한민국의 병력 의무가 가지는 의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재밌는 사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했죠? 네,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법률에 무식한 인간도 얼마든지 우리는 뭐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는 시간 맞죠? 네, 상식이 앞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